웬일이야, 이렇게 뷔페를 다 사주고. 어? 오빠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밥값 많이 나왔을 텐데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저기요, 저기요, 여기 카드 일시불이요. 아니 손님, 이게 죄송한데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아 오빠 어떡해. 어? 보라마, 보라마. 왜? 일단 달려. 어? 눈썹 휘날리게.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달려보셨나요? 눈썹이 휘날리게. 자, 4부에서는요, 김종민, 박보람 씨와 함께 눈썹이 휘날리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썹이 휘날리게 달릴 때가 언제 그렇게 달려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뛰어야죠. 무조건. 네. 민증 맡기면 되는데 꼭 뛰어야 되나, 이거? 그렇죠. 뛰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아,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걸로. 네. 김종민 씨 100m 기록 알아요? 옛날에 잘 뛸 때? 잘 뛸 때는 한 14초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14초 F 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왜 못 달리겠지? 요즘은 그죠? 예. 네. 아,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몸이? 무거워졌어요. 네. 아, 진짜로. 그 보람 씨 다이어트 하면서 네.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운동? 아무래도 전 유산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뭐 러닝머신. 달리기? 네. 빨리 걷기 아니면 막 엄청 뛰었어요? 2분 뛰고 3분 걷고 이런 식? 약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야, 저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거는 웬만큼 고통이 아닌 이상. 근데 운동이 한번 중독이 되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땀 흘리는 게 중독이 돼가지고 네. 한 두 달을 계속 하루에 두 번 헬스장 가가지고 네. 하루에 두 번을 그렇게 했어요. 오, 야. 이게 안 가면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단현상이 생기는구나. 그쵸, 그런 거죠. 땀 흘리고 씻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씻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운동을 한다. 네. 아, 또 거기까지 갔구나. 네. 그리고 아, 2분 걷고 3분 뛰고 2분 걷고 좋아요. 네. 다시 시작해 봐야지. 전 예전에 진짜 다이어트를 할 때 진짜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진짜 런닝머신에서 넘어질 때까지 뛰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살을 뺐는데 네. 이렇게 늙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당시에. 아, 그게 뭔가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얼굴 너무 뛰면 또 그래요. 아, 맞아. 아무튼 그렇게 뛰다 보니까 뭔가 그 100m 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뛰는데 좀 자신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살 빼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본 적이 없어요. 아, 특별히? 달리기를 하면서, 네. 시간을 재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네. 궁금해요. 오. 몇 초가 나왔지? 아니, 근데 뭐 네. 이제 또 생기,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아이돌 육상대회라든지. 아, 충분히 뭔가 본인의 나의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인생은 알 수 없어서 또, 네. 혹시 알아요? 보람씨가 또 군대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에이.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여군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8428님께서 남편 회사 체육대회 때 배우자 달리기 1등하면 10만원 준대서 눈썹 휘날리며 달려서 10만원 받았어요. 우와! 1등 하신 거네요. 그러게요. 남편 회사 체육대회 때 배우자 달리기. 와이프가 제일 먼저, 제일 빠르면 10만원 준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우와. 그러나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꼭 속도를 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내가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많죠. 네. 어떨 때 김종민 씨 진짜 미친 듯이 달려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미친 듯이 달려봤을 때는 뭐 스케줄 막 늦게 일어났을 때나 막 이럴 때는 빨리빨리 해야죠. 그럴 때는 좀 많이 스케줄 늦었을 때 네. 늦잠 자서 씻지도 않고 씻고 예? 예? 씻고? 전 그래도 씻고 나 그래도 씻고 아 씻고 더 빨리 달리면 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다들 그 저희 제작진들이 다들 방송국 앞에까지 여유 있게 와서 스튜디오에서 앞에서들 왜 그렇게들 뛰냐고 왜 다 도착해서 뛰냐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요. 어쨌든 그 달리고가 근데 그 달린다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뛰고 100m를 뛰고 뭐 1km를 뛰고 하지만 그거 말고 김종민 씨 노래처럼 분위기를 살리고 달린다라는 게 뭐 밤새 달린다 그쵸, 뭐 이런 그쵸, 얘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네. 요즘 어떻게 종민 씨는 밤새 달리는 체력이 되는지 체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왜냐면 또 금연을 성공을 해가지고 아직 금연 중이신 거예요? 네 중이죠 이제. 얼마나? 지금 한 10일 좀 넘었습니다. 아니 성공 전 한 두세 달 된 줄 알았잖아요. 아니, 전자로 이제 바꾼 게 한 세 달 정도 됐고 거기서 전자도 이제 다 끊은 게 이제 10일 정도 됐고. 그래요? 네. 괜찮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체력에 또 뭔가 나름 남다른 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네. 건강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보람 씨는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네. 뭐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하면 네.
뭐 술 한잔 하고 그래도 되는 나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체력은 또? 저는 사실 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리를 좋아해요. 분위기랑. 술자리를 좋아해서? 네. 그리고 사람 많은 것보다 네. 약간 한 소소하게 3, 4명? 그 정도 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한 잔씩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 밤새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런 분위기라면 분위기만 맞춰준다면 나의 체력은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